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연예가 중계 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영입니다. 네, 요즘 날씨 정말 덥습니다. 진정한 여름이 왔어요. 네. 저는 이렇게 날이 더워지면 팥빙수가 그렇게 땡겨요. 맛있죠. 너무 맛있어요. 네, 더우니까 차가운 것도 먹고 싶어지지만 네. 저는 여름이 왔다는 걸 네. 걸그룹의 대거 컴백 소식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네. 원더걸스가 컴백을 했고요. 원더걸스, 다음 예. 주에는 FX가 예. 컴백을 한대요. 야, 좀 신기하다. 왜요? 아니, 보통 걸그룹 나오면 남성 팬들이 좋아하는데 아, 그런가요? 예, 박은영 아나운서 좀 반전 매력이 있어요. 아, 예쁘잖아요. 반전하면 또 네네네. 신현주 씨 아니겠어요? 제가 왜요? 각시탈에서 네. 독립투사와 네. 바보 이 두 얼굴의 사나이로 연기 호평을 받으시던데요. 예, 예.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칭찬이시죠? 칭찬이죠. 신들린 연기는 뭐 아무나 하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저도 칭찬 좀 해주세요. 칭찬해드릴 게 없네요. 네. 첫 소식이죠? 김태진 씨. 네. 네, 연예가를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연예가 리포트 나우부터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웃음을 주는 예능 프로그램, 이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말이죠. 이 스타급 MC들의 독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몇몇 손꼽히는 MC들의 모습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스타급 MC들의 독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반대로 부정적인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잠시 후에 연예가 리포트 나우 함께 해주시죠. 그 전에 우리 연예가의 가장 핫한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금주의 연예가 핫클릭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연예가에는 크고 작은 일들로 가득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이슈는 지현우 씨의 유인나 씨를 향한 돌발 발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깜짝 놀라셨죠? 저희 연예가 핫클릭에서 자세하게 취재해봤습니다. 궁금해요. 금주의 연예가 핫클릭입니다. 지난달 교생 실습에 나서며 화제를 모았던 김연아 선수가 이를 두고 쇼라고 발언한 황상민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실관계는 바로 잡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출근했는데 법적인 대응에 황 교수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인데요. 황당하죠. 발언하게 된 지지는 김연아 선수하고는 형제 관계가 없어요. 양측의 자세한 입장을 취재했습니다. 고소의 배경이 된 황상민 교수의 발언은 지난달 22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김연아 선수의 교생 실습을 언급한 것이 발단인데요. 그건 아니고요. 교생 실습을 한번 간다고 쇼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정확한 일이죠. 맞아요. 이후 김연아 측은 지난달 30일 황 교수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죄로 서울서부 지방검찰청에 고소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아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쇼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사실관계는 바로 잡는 게 좋겠다.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황상민 교수의 입장은 어떨까요? 직접 들어봤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성실하게 실습했다라고 하는데 물론 김연아 선수가 성실하게 실습했겠죠. 하지만 아무리 성실하게 했더라도 김연아 씨가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어 김연아 측은 대응을 발언의 의도와는 비껴간 해석이라고 전했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의 스포츠 영웅들이나 연예인들이 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뭐 학교의 이름을 앞세우는데 이용을 당하면서 그 상황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언급을 한 거였고요. 하지만 김연아 측은 이러한 의도로 황 교수가 김연아 선수의 교생 실습을 근거로 내세운 부분은 허위 사실을 예로 든 것뿐이라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네요. 교수님께서 진정성 있는 사과만 하신다면은 선수 측은 고소를 취할 의사가 있습니다. 나는 이미 사과에 준하는 말을 여러 번 했어요. 고소하는 거 이제 안 하겠다고 사실 이야기를 했어요. 사과의 의미로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으면 진짜 사과한 거 아닌가요? 최후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소권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 후 법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나의 어머니께 바칩니다. 멋진 목소리의 주인공 유열 씨 드디어 결혼을 한다고 하네요. 지난 7일 유열 씨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15세 연하의 여인과 마침내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클래식을 전공한 아리따운 예비 신부와 오는 15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식이 들려온 당일 유열 씨를 축하해주기 위해 직접 그가 있다는 공연장을 찾아가 봤는데요.